주야가 아니야 노인 주야가 무엇이 진짜냐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이 양서 건강을 대체하셔서 높아 밝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김문영 원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지독들이 많습니다. 예. 새끼를 쳐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도둑질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예? 나쁜 짓은 다들 고치가 지혜 잘났다고 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문영 원장님들은 여러분들 무사히 그렇죠 24시간 주야간 보호세다 얼마나 복된 일을 하십니까? 이런 분들이 있음으로써 이 사회가 밝아지고 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등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 괜히 그냥 막 나쁜 짓을 하고 어디 땅을 팔아먹는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독도는 지네 땅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 김문영 원장님한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순서로 또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정우진 선생님의 찔레꽃. 네. 네. 시간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정우진 선생님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여기 요양보호사이신가요? 아니, 사회복지사 선생님. 아, 사회복지사. 인사 말씀하세요. 네.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부른 노래를 제가 오늘은 곡을 정했어요. 찔레꽃 다 아시죠? 어르신들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